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성희 선생님은 어떤 음악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도 궁금해지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그 첫 번째 이야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박성희 선생님께서는 유명한 국악가 집안의 손녀신데 제가 아까 왜 세타령에 썩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을 넘어선 국창 바로 임방울 국창 선생님의 집안이세요. 아, 진짜예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창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외할머니는 전라남도 판소리 무형문화재 1호이신 한애순 명창 선생님이세요. 와, 이게 바른 피가 흐르는 다. 야. 어머. 야, 이게... 아니 그러면 국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를 생각도 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시대에는 또 좀 국악을 하시면서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연주하시고 좀 힘들게 가난하게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국악을 시키지 말으라고 하셔서 저희 엄마랑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선생님이셨어요. 네. 어머니 때는 다 그러면은 노래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국악을 하시는 그러면 뭐 제 기억으로 할아버지는 일찍 가셨으니까 손녀딸 노래하는 걸 모르셨을 테고. 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할머니는 아시지 않아요? 할머니는 알아요.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 그럼 좋아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이제 자식도 사실은 국악을 안 시키셨는데 어쩌다 이제 손녀딸이 서양 음악을 성악을 한다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 이왕 할 거면 그러면은 음악하는 분이 선생님 한 분이죠.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제가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방에 절 데리고 가셔서 장구를 꺼내놓고 뭐 심청가 한 대목을 막 시키셨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그 당시에. 야, 아니 그때 배웠던 그 심청가도 기억은 하시겠네요. 아니 기억을 못해요. 제가 감히 국악을 아직은 잘 못할 아니 그리고 기억해도 어떻게 바게리 앞에서 지금 그런데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임방울 선생님께서도 너무나 훌륭한 명창이시지만 외할머니 대신 한혜순 선생님도 정말 훌륭하신 명창이시고 그 두 분 다 음색이 너무나 정말 천재시잖아요. 네. 타고나신 소리에 이만큼 수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할아버지의 존재를 이야기를 보니까 나중에 하셨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음악 시험 문제 때문에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네. 아니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말씀을 안 하셨고. 저희 엄마가 11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할아버지를 일찍 잃으셨고 아버지를 일찍 잃으셨고 또 글쎄 그 시대에 글쎄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선화 예중을 다녔거든요. 선화 예중 중학교 3학년 때 국악 문제 시험에 뭐 주관식 다 주관식 문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창이 아 국창은 누구인가가 답이었는데 제가 그걸 틀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성함을 썼어야 되는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웠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데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그 문제를 틀린 거예요. 답을.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제 시험 문제를 틀린 걸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숨이 나시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백과사전이 집에 있는데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아 맞아 임방울이었지 했더니 우리 외할아버지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때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라셨겠다. 그때 정말 놀랬죠. 놀랬어요. 집안의 독특한 유전자를 알고 이미 성악은 시작하셨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집안에는 근데 성악은 시작했지만 반대는 심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할머니께서는 또 소리하는데 또 마뜩찮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누군가가 자네는 지금까지 헛공부한 셈이야 라고 하셨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 졸업 연주를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성악하는 걸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저희 광주에서 하셨는데 택시를 대절해서 제 졸업 연주를 딱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복을 딱 차려입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강한 할머니셨는데 제 노래를 딱 듣고선 노래 끝나자마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싸했어요. 마음이.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 드레스는 화려한 걸 뻗쳐 입고 너무 가슴을 울리는 소리를 하나도 못 낸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한국
말이든 외국 말이든 사람의 가슴을 매 들어가고 후여 파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무슨 노래를 하느냐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기분이 안 좋았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겠죠. 뭐 근데 또 대학 졸업하는 성악도에게 뭐 얼마나 큰 기대를 하셨을까 싶지만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같은 길을 걷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있으셨던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아 이탈리아를 제가 한번 가보고는 싶다. 왜냐면 성악을 시작했으니까 그 본고장에 가서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죠. 근데 역시 할머니 말씀대로 가자마자 제가 뭐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은 학교도 잘 안 되고 어디 가도 오디션을 해도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까도 생각했다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스승님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탈리아 전국에 그 유명한 대가들을 네. 다 쫓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가고 열정이 있었네요. 네, 제 노래를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항상 그러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세계적인 테너 중에 렌초 까젤라또라는 고음을 잘 내는 테너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 노래를 딱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래요. 그랬더니 너무 안타깝게 저를 보시면서 너는 왜 도대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음악을 하니? 이태리 사람들도 힘든 노래를 너는 왜 외국에서 아시아에서 와서 이걸 하냐?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셨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네가 정말 이것을 공부를 할 거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헛공부했다는 네, 그래서 이야기가? 헛공부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호흡도 호흡의 방법도 이탈리아 벨칸토 발성으로 더 다시 다져야 하고 기본부터 잘못 기본부터 예,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차이가 많다. 너가 서양 음악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서양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탈리아 말도 배워야 되고 독일 가곡을 할 거면 독일 말도 배워야 되는데 넌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음악을 잘할 수 있냐면서 저한테 노래를 2년 동안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하라고? 언어 공부를 제대로 또 다시 하라고 하셨고 또 그리고 다시 발성부터 숨 쉬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저는 아,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스승님을 만났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레슨 시간에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세요. 근데 갔더니 그 소 농장이었어요. 네. 소. 그러니까는 주인이 와서 이제 소 밥을 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들어보래요. 제가 어떻게 우네요. 제가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목소리로 노래를 너무 목소리를 눌러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렸고 몸에 힘을 풀고 소처럼 아니면 강아지처럼 왈왈 하잖아요. 그런 호흡으로 동물처럼 호흡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참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노래하고 싶었고 또 남들은 동료들은 막 콩쿨 나가서 상 타고 막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막 시골에서 굉장히 이렇게 소름 소리 듣고 개소리 내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 배운 안 좋은 습관으로 발성하는 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노래를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선생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게 웬 프랑스 청년이 프랑스 대학에서 판소리 배우고 와가지고 네. 우리 박예리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네. 저 그러네. 배우고 싶어요 하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발음부터 좀 제대로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제까지 해왔던 걸 백지로 만들어서 다시 맞아. 시작할 용기를 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어렵지. 일이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어쨌든 그때 언어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그 이후에 여러모로 변화하긴 하셨겠네요. 제가 참 처음부터 노래에 대한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다른 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언어도 열심히 했고 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저에게 훨씬 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정말 훌륭한 대가 선생님께 다시 이제 수업을 받으신 후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2의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음악의 가치를 보여준 네 명의 특별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자가 한국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연주 활동을 하면서 계시겠죠. 네,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저의 독창회 때 매년 오셨던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신부님께서 그 보육원 아이들, 시설의 아이들 중에 음악에 재능이 있는, 노래에 재능이 있는, 또 음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그 학교가 지어지면 와서 저보고 가르쳐달라고 하셨어요. 가르쳐달라고. 네. 근데 그때는 학교가 인가가 나기 전이었고 인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알겠다고, 알겠다고는 막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할 수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네, 몇 년 뒤에 그 학교가 인가가 났다고 하면서 와서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때는 사실은 해외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딱 터진 해였었거든요. 2020년에. 그럼 한국에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아, 내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난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네, 천사들 네 명을 이제 만난 거죠.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 잘 성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 진학시키고 음악대학 진학시키고 그런 네, 그게 여러... 그런 목표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단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고 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춘기 시절에 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고 또 다행히 여자아이들이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럼 그 아이들도 그럼 목장에도 데려가고 개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목장에는 아직 못 데려갔지만 제가 많이. 계획은 있으시고. 지금 네. 그 친구들이 방송국 견학 와서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해맑은 표정을 지은 천진난만한 친구들이에요. 네.